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요번 영상은 구독자님들 다육이를 구매하셨나요? 흙을 털어서 우리 집에 도착했을까요? 어머, 베란다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각, 그리고도 가성비 짱! 화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물론, 베트남 생산 있습니다. 국내 생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구매하고 화분 구매했는데, 아이고, 흙 사기가 왜 이렇게 돈이 아깝고 그래, 그죠? 그래서 흙을, 대충 까이거 썼다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명품 다육이를 못 만들지. 자, 명품 다육이를 만드는 흙을 누가 제가 드립니다. 왜? 저희는 이렇게 명품만을 고집해서 다육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자랑 삼아 해주십니다. 그집 다육이 진짜 좋아. 뭐가 좋아서요? 흙이 좋대요. 자, 흙 드리는 영상 보고 다육이 갑니다. 화분 갑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저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은각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름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씩 사이즈를 재볼까요? 6기분 21번, 22번, 23번입니다. 자, 구독자님이 꼭 필요한 건 제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만든다. 자, 6기분 21번입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이렇게 9cm 맞지요? 그리고 높이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높이 재면 될까요? 자, 8.5cm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5,000원, 한개 5,000원이고 6개 3만원인데 구독자님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요.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어제 배가 도착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아뜨거뜨거뜨거뜨거. 자, 6기분 21번 사각 9 곱하기 8.5 그저 쓰기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종이컵을 한 번만 대보겠어요. 자, 종이컵을 한 번만 대면 종이컵이 7.5 높이가 7.5입니다. 자,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자, 눈도장 찍으셨죠? 종이컵보다 크지요? 쓰기 좋을만 하지요? 사각이지요? 가격대 보고 깜놀입니다. 한개 5,000원, 6개 하시면 3만원 맞습니다. 자, 따끈따끈합니다. 왜? 예, 도착을 어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기분 22번. 자, 요렇게. 높이는, 그러니까 지름은 10cm, 높이는 11.5cm. 아따.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소개했어요. 6기분 22번, 21번. 얘는 22번이죠. 하나 6,000원, 다섯 개 3만원. 자, 구독자님이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얘보다 조금 컸으면 좋겠다. 아이고, 얘보다 조금만 더 낫지. 왜 이렇게 높아? 만들었어요, 제가. 자, 6기분 23번. 자, 비교해서 사진 한 번만 찍어 보시고. 하나, 둘, 셋.
찰칵 제가 세 개 다 비교해 드릴게요. 자, 얘는 10cm 곱하기 10cm 그리고 높이도 10cm. 6,000원 다섯 개 3만 원. 자, 모두 다 다섯 개씩만 사 보세요. 한 번만. 그러면 9만 원이긴 한데 얘가 얘는 여섯 개 갑니다. 다섯 개 다섯 개 갑니다. 16개가 가는데 이런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어디가 좋다 싸다 비싸다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베란다에서 우리 유기들 심기 최고로 좋은 화분. 유기요? 맞습니다. 다육이를 사랑하는 분이 회사 이름을 유기라고 지었대잖아요. 제가 직접 할 수 없죠. 수입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맞아요. 베트남과 소통해서 수입을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는 중간 그분 회사가 유기사랑이에요. 나는 그래서 뭔 유기요? 그랬더니 다 유기를 유기사랑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참 다육이 사랑하는 우리 다육맘이 있는가 하면 다육이를 다육이 집을 그렇게 사랑하는 또 다육맘이 또 있더라 그거죠. 우리는 다육이 사랑하고 화분 유기 사장님은 화분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애기 아빠는 흙을 사랑하고 흙사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나는 농부다 영상 보시고 모든 분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흙사장 택배하러 갔나? 택배하러 가서 일찍 오는 날도 있고 조금 늦는 날도 있습니다. 자, 비교하셨죠? 자, 유기분 21번, 유기분 22번, 유기분 23번. 자, 그 다음에 제가 앵콜로 요거 하나만 더 넣어 드릴게요. 자, 구독자님이 요 화분은 발원공방이라고 우리나라 국내 생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발원공방 한 번만 사봐. 가성비 좋고 얼마나 이쁘게요? 얼마나 베란다가 원한데. 자, 발원공방 1번입니다. 8 곱하기 8, 11.5는 높이를 말합니다. 하나 8,000원, 네 개 32,000원. 색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칼라가 가요. 그래서 나는 노랑만 좋다 흰색만 좋다 아예 하지마. 왜냐면 그렇게 가져가면 나머지는 빨강만 네 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발원공방 1번. 여기가 8 곱하기 8이에요. 종이컵은 얼만큼이요? 7.5니까 종이컵보다는 크잖아요. 이봐요. 그봐요. 네, 말했죠. 종이컵보다는 크죠? 그리고 높이. 11.5니까 종이컵보다 높습니다. 자, 발원공방 1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원공방 2번으로 가볼까요? 너 잠깐 출장을 좀 와라. 자, 발원공방 2번. 10 곱하기 10 곱하기 13. 하나 12,000원, 5개 6만원인데, 똑같은 사각뿐이고, 아이고, 나는 얘가 참,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쁘죠? 그리고 여기에 조각처럼 살짝 있죠?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발원공방분 2번. 자, 10 곱하기 10 곱하기 13 높이에요. 하나 12,000원, 5개 6만원. 인기리의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죠. 옛 것이 좋다고요? 어머, 그래요? 롤러 스케이트? 구독자님들 제가 발원공방 소개한 지 꽤 됐고 현재에도 새로 들어온 아이들인데 많이 좋아하세요. 칼라 칼라 칼라풀 사각. 아유 세상에. 자, 발원공방 2번이었어요. 어떻게요? 디테일이 살아있고 색감이 살아있습니다. 자, 하나 12,000원, 다섯 개 6만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 갑니다. 원형 두 개. 3번과 4번 가요. 괜찮겠어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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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4번이고, 어휴, 세상에. 3번. 자, 3번은 14. 여기가 지름이에요. 14. 맞죠? 약간 뻘뚝 나왔죠? 그리고 여기가 9. 맞죠? 그리고 여기는 12.5, 그리고 여기는 7.5. 자, 3번은 14 곱하기 9는 9,000원, 4개 36,000원. 짠짠짠짠짠. 굽다리, 배수 확실합니다. 노랑색 끝내줍니다. 자, 발원공방 4번. 자, 12.5 곱하기 7.5, 하나 7,000원, 5개 35,000원. 짠짠짠짠짠짠짠짠. 제 먼지가 왜 있게요? 제가 한번 헹궜어요. 저희, 바닥에 보도블록인데도 맞아요. 먼지가 있어요. 자, 발원공방 4번입니다. 7,000원짜리 5개 35,000원. 구독자님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발원공방 3번과 4번. 자, 비교 되셔요? 비교 되셔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의 임용. 아, 세상에. 자, 왜냐하면 가장 가격대가 좋아요. 발원공방 5번. 약간, 둘, 넷,
여섯 팔각이긴 하나 원형 같은 팔각이고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6,000원에 비해서 11.5 곱하기 8. 그죠? 하나 6,000원, 다섯 개 3만 원. 세상에, 이렇게 네 개 컬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 컬러. 괜찮죠? 네 개 컬러? 맞습니다. 네 개, 여덟 개, 12개. 12개 이렇게 하시면 12개 하시면 6만 원. 6만 원, 72,000원이네. 그죠? 이렇게 해서 12개를 받으시면 우리 베란다가 환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유기분 21, 22, 23번 발원공방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짧게 구독자님이 필요한 아이들만 골라서 베란다에서 쓸모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아유 나 참 아유 날마다 눈만 뜨면 고민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꼭 필요한 아이들을 이 아이가 필요할까? 아니야 이 아이가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구독자님들 제가 드리는 쓰기 그냥 흙은 아닙니다. 자 그냥 흙은 아니고 이렇게 명품 다육을 만드는 최고로 좋은 다육이를 만드는 흙을 제가 소개하겠어요. 흙 구경하고 가셔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립마상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호린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